안녕하세요. 트레이너 남녀입니다. 오늘 간단하게 하나 설명드릴 게 있어가지고 카메라 켰습니다. 팔 벌려뜨기 아시죠? 팔 벌려뜨기.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홈트레이닝 보고 뭐 TV 보고 그냥 편안하게 따라 하시는데 안 되는 동작 알려드리고 조금 효율적으로 더 운동량 많게 하는 법 진짜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팔 벌려뜨기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하나, 둘, 셋. 이게 뭐냐면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되는 거. 하나, 둘. 무릎 안쪽 다쳐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쿼트든 이 팔 벌려뜨기든 무릎의 위치를 발가락 위치, 엄지발가락 위치에 맞춰주시면 돼요. 만약에 다리를 벌리잖아요?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약간 와이드 스쿼트를 그냥 하프보다 4분의 1 스쿼트 이렇게 살짝만 앉아주는 거예요. 하나, 둘, 하나, 둘 이렇게 되는 거죠. 주의할 점은 이렇게만 안 되게 팔 벌려뜨기 이렇게 안 되는 거 거울 한번 보시면은 자기가 알 수 있고 이렇게 자기가 봐도 알 수 있어요. 특히 여자분들 이렇게 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골반이 유연해서 그런지 이게 되게 많이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. 이건 정말 안 좋은 자세예요. 진짜 최고로 안 해야 될 자세. 팔 벌려뜨기에서 효율적으로 하는 법 알려드리면은 다리를 벌리고 앉으면 다리에 힘이 살짝 들어가고요. 무릎의 위치는 엄지발가락 위치로 위치하게 그대로 띄어서 모아주면 되는데 모아줄 때도 효율적이게 하는 거는 안쪽 있죠. 안쪽 꽉 조여주는 거야. 그래야 안쪽의 근육 힙, 다 정렬되고 힘도 잘 들어가고. 그래서 벌려뛰기, 벌려뛰기, 팔은 벌려뛰기. 하나, 둘, 셋 하는데 팔은 올려도 되고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올렸을 때도 효율적인 거. 올리면 더 운동량이 당연히 많아지겠죠. 근데 팔의 위치를 이렇게 됐으면은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요. 이렇게 올리면 어깨가 찝혀요.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 박수 치듯이 가시면은 운동량 훨씬 많아지죠. 그래서 하나, 둘, 하나. 한 번은 옆에, 한 번은 박수. 다리는 어떻게 알았죠? 다리는 벌렸을 때 무릎의 위치는 발가락의 위치로 맞춰지게. 살짝 앉아주는 거지. 이렇게. 그럼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겠죠? 올렸을 때 어떻게 안쪽에 힘, 엉덩이에 힘, 정렬. 끝입니다.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. 한 20개 정도 하면 힘들 거예요. 20개 정도 하고 쉬어. 또 20개 정도 하고 쉬어. 이렇게 해서 한 10세트 정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10세트면 벌써 200개잖아요. 이것만 이렇게 층간소음 있으니까 가볍게 뛰시면은 될 것 같고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엄지발가락 위치로 살짝만 앉아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 집에서 이거 지금 제가 잠깐 몇 개 했거나 한 40개도 안 했는데 벌써 숨이 막 올라와요. 그래서 운동을 좀 복잡하게 어떤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동작만 하셔도 충분히 운동 효과 있습니다. 그래서 팔 벌려뜨기 정말 좋은 운동이니까 한번 해보시고 잘못된 자세로 무릎 다치지 마시고 건강한 몸 만드세요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심화 과정. 만약에 아파트여가지고 층간소음 때문에 못하겠다. 그럼 요런 저희는 요런 패드가 있는데 좀 미끄러지는 패드거든요. 근데 이런 패드 없으시니까 이렇게 미끄러지는 패드인데 없으시니까 그냥 걸레 놔두고 하시면 돼요. 걸레. 저희는 지금 걸레가 없어가지고 이 패드로 한번 해볼게요. 쉽죠. 층간소음 나면 하, 둘, 하나, 둘, 셋. 정말 좋아요. 무릎에 충격도 없고 안쪽이 더 많이 자극되고요. 걸레가 있으시면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다. 오늘 심화 과정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